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외교전략 공덕을 쌓고 조라고 질문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하고 를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줌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 0흔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 목록 처음 방문해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FMC가 끝났죠? 네. 많이 요동을 쳤는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제가 제목을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 이유를 만약에 여기서 또 삐끗하면 전 세계가 폭망한다, 폭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제 뭐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시 또한 번씩 복습도 하시고요. 본쿠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FOMC 파월 기장회견을 보았습니다. 2% 되기 전까지는 금리 절대 낮추거나 속도를 주, 줄일 생각은 없다고 하였고 파월이 연착륙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고용이 너무 견실하고 가게들의 은행 저축 현금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어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 질문에 어느 정도 올지 모른다고 하였고 어느 정도 세기로 올지도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물과 10년물, 2년물과 10년물이 계속 보고 있으며 패드에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즉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빅샷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본크님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음. 네,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예, 네, 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합니다. 결론. 자, 그러면 다음, 금, 어,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금리 예상 수준보다 높아질 것, 일시정지는 시기상조 금리 인상 중단 논의는 시기 상조 다시 하강 인상 철회 시기 상조 상 프로 급락 네김총 너무 빨리 철회하는 실수하지 않을까 1 9 8 0 년대 그래서 망했죠 예 네. 그래서 뜨거운 노동시장 완화 사례 안 보인다 예 네. 기자회견 뒤 화락 반전 자이언트 스텝 드디어 금리 인사 감속 신호 네 그니까 용인은 네 웃기는 네 웃기는 데죠. <laughs> 진짜로. 네. 자, 그죠? 어. 11월에, 이런 거는 다 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피셜이에요. 요거는 어, 발표 전이고, 자, 그죠? 회견 뒤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진짜지. 음. 그러니까 이런 내피셜에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예상보다가 아니라 원래 매파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그죠? 자, 제조업 지수 유로전 망하고 있죠. 네. 나스닥, 급락. 예상 예정된 수순이고요. 네. 그래서 빨리 주식 팔아서 그동안 현금 쌓아놓은 거다 썼으니까 이제 주식 팔아서 써야죠. 예. 네. 지금 가게가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뺏기 위한 방법도 되겠다. 잘 보시면 되겠고. 최종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5% 이상, 심지어는 6%, 7%까지 봐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5%만 해도 거의 제한급인데, 예. 잘 보시고, 예. 자, 최종금리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예. 자, 빨리 끝내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 예. 이거 갈길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고,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막 봐왔던 지표들, 지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이제 12월 15일이거든요. 일단은, 에, 저기, 어, 저기 뭐죠, 빅스텝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도 43%, 빅스텝 56%, 예. 그래서, 어, 4.5%가 0.5% 올라가는 게 상당히 지금 이제 어 저걸 받고 있고 현재 선물 시장은 아직 안 끝났는데 3.5% 지금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 내년 말 되면은 5.5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 노동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이 속도가 문제인데 자 지금까지의 가장 큰 강력한 속도였습니다. 기울기 각도를 보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각도를 보시면 네 이렇게 각도 자 각도 보이시죠 네, 기또 각도 그래서 지금은 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시기가 와 있고 당연한 예, 사필귀정이죠 예, 해야 됩니다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 그 역할을 지금 연준이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속도 그래서 어, 5% 넘어가고 6% 어, 심지어는 뭐 8%까지도 어, 안 잡히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네, 어, 뒤지든 말든 올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캘린더에서 지금 노동시장인데 네, 오늘 저녁에 어, 요게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이런 거 비농업 부문 요거. 연속수당 어제도 논파함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ism 비제조 서비스죠 서비스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을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실업률 실업률 발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견조해 보시면 예35 36 이거든요 잠깐 좀 보시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 왜안 뜨니? 아, 이제 뜨네. 자, 보시면,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실업률이 지금 최저, 최저에 있어요. 4%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예상이 얼마에요3 6백개안 돼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11월, 어, 그 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작년. 예, 근데 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고용시장이 이렇게 받쳐준다는 얘기는 임금, 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뿌리 뿌러트릴라는 아주 초극 초강경 발언을 더할것 같은데 아무튼 잘 보시고 왜 그러면 실업률이 중요한데 항상 요 실업률을 바닥 찍고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됐죠. 예, 고점 찍고요. 여기도 올라가고 지금은 최저치에요. 그래서 이때가 다크 버블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은 실업률이 정점을 칠때그 다음에 여기가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여기가 대부조업 사태 그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업률이 최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리먼 아다크 버블급이면 6%까지는 가야 되죠아 얼마나 부러져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좀 초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6% 5% 가야 되는데 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연준의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다음 주 다음 주에 뭐가 있냐? 예, 목요일 날인가요? 예, 목요일 날 10일 날 이때는 제가 생방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이제 이게 표면적인 거는 8.1%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8.2%나 3% 나오면 망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근원. 자, 6.6이었거든요. 예상이 6.5인데, 만약에 얘가 6.6이나 6.7 나오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어, 문제가 생기겠죠. 예. 엄청난 문제가.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 전월 대비가 보면, 0.4에서 0.7로 올라갔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네,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목요일 날 라이브 아, 아 라이브. 네, 10시 반이니까 네, 그냥 잠깐. 내가 한 어, 10시부터 라이브를 해갖고 뭐 살짝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뭐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요. 10시 반쯤 끝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더 급락이 나오고 어, 제가 생각하는 파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렇게 예, 상황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일단 연준이 쐐기를 박아놨고요 그런 상황들 체크 좀 하시고 자 버핏 지표입니다. 100자 50대에서 140고 상당히 고평가돼 있고 시가총액 및 gdp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자그 다음에 시가총액 비율 자 150대에서 140대로 이제 서서히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215에서 지금 100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전에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갈만한 여력이 된다. 예. 그래서 2013년경 주가까지 내려가야지만 시장이 좀더 안정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달, 자, 130대로 진입하는지, 예. 왜냐면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는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러시, 엄청난 붕괴가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단기 지표 어, 지금 58이었는데 지금 50으로 상당폭 내려왔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이게 저 그림이죠 확실한. 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이거죠 네. 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다시 내려오는 흐름 음. 그런데 주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저점도 낮아지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예, 이거는 이제 사인파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오르락내리락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지표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고점에 온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제는, 예, 정크본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대공포로 다시 가기 시작했다. 나머지 애들은 줄줄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오죽해야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예,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기 지표라든가 이런 장기 지표들 여러분들이 확인 확인 또,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 또 올랐고요. 주봉을 보시면, 자, 지금은 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양봉을 훼손을 안 해. 원달러 환율은. 그래서 6주째 지금 박스권에 있고, 세력들은 뭔가 방향을 틀 것이다. 잘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 양봉으로 생기고 있고, 112로 가고 있고, 자, 제 예상은, 자, 120까지 이런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요 때가 이제 뭐냐면, 음, 낙한 버블 때, 경기 침체 때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 그래서 120가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넘어서 슈팅을 해버리면, 예, 전세계 난리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 요로도 은봉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 그 다음에, 예, 드디어 얘도 저점을 이탈하는, 그래서 패턴, falling three method. 예, 그래서, 요 음봉을 극복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가입니다 유가 이제 90달러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안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0에서 90달러 왔다 갔다만 해도 물가는 진정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더리움 다시, 은봉으로 내려오고 있고, r s 의 45. 얘는 제가 1000달러 말씀을 드렸고, 여기 800, 그 다음에 100까지도 열어놓으시라. 예,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 자, 국채 10년물이죠. 자, 지금 살짝 올랐습니다. 1%. 어, 10년물을 보면, 어, 제가 이제 저의 예상인데, 저 보시면, 자, 헤드, 여기 헤드죠. 엔드, 이제 숄더 패턴이 되지 않을까. 물론,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면, 어, 자, 요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패턴대로 움직이게 되면 어, 상당 폭 어, 하락할 걸로 어, 보이고 있고요. 좀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금리 반영을 잘 했고, 자, 3개월 물, 자, 2년 물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2년 물은 금리 따라가요. 예.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년물, 10년물 다시, 자, 30년물. 자, 많이 못 올라가죠, 이제는. 더 이상, 어, 매도가 안 보이고, 자 지금은 좀 차분해졌습니다. 30년물이. 가장 중요한 거, 금리차. 예, 네, 여기 바닥을 지금 계속 확인하는데, 중요한 거. 자, 바닥 확인하고 있고요. 자, 10년물과 3개월물, 일단은 역전이 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고, 30년물과 5년물, 예, 중요하죠. 응? 아,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 이제는, 네, 자, 이 상, 이거, 역전돼서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이제 언제 전개가 되느냐, 어, 30년물하고 5년물, 자, 그 다음에 10년물하고, 자, 10년물은 역대 최저예요. 예. 여기 지금 표시된 것만 봐도 엄청나죠? 음. 자, 그 다음에 10년물과 3개월물. 예. 그래서, 어, 10년물과 3개월을 보면 이게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짧게. 그래서 내년과 후년 사이에 큰 사달이 날 것이다. 지금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기업 실적도 그렇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예. 그니까, 그런 상황들을 일단 머리에 넣두시고 어 이거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예. 여기 리먼 사태, 다크 버블, 그죠? 대부 조합 사태. 그러니까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때는 엄청난 게몇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대공황으로 몰고 가는 예. 대공황급으로 몰고 가는 예.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양털깎기가 되거든요. 덩치 큰 것들. 예. 지금 유럽은 지금 다 털리고 있고요. 예. 이제 중국, 일본 이런 애들 남아있는데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정크본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확실한 지금, 네. 어, 다시 상승으로의 전환인데. 자,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자, 3파, 3회 1, 3회 2, 이제 3회 3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고 20달러 돌파하면 네 이거는 완벽한 반스런이다 왜 이쪽에서 엄청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미국이 뭐 괜찮을 거예요. 뭐좀 탄탄해요. 좋아요, 좋아요. 그거는 다 개구라고. 어. 왜? 보세요. 좀좀비 기업이 수익률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네. 미국발 금융 위기는 여기서 올 것이고요. 일본 어, 저쪽 짱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 리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 폭풍은 우리 같은 이런 착실한 조그만 나라들은 감당,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신호 떴다고 말씀드린거 이거 ndqspx 0 0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고 확실한 모습은 은 NDQ j j 보이이죠죠 요거. 9 9 9년년 네. 1973년, 0 0 0 0 0 현재 에, 미국 역사에서 0런게딱0번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네 번째 진행이죠. 음.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멈출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RSI가 풍덩 빠지고 나올 때가 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내려갈 것이다. 철저한 대비를 하고, NDQRT, 자, 얘도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일 설명드리는 지표입니다. 예.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왜? 120년 동안에 네번 밖에 안 나왔으니까, 예, 좀 거시게 하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의 증거를 들이겠습니다 IPO, 로나이산스 IPO ETF인데, 자, 엄청난 진짜 버블을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예, 누가 만들었죠? 네, 돈 풀어서 만들었습니다. 누가 돈 풀었죠? 네, 연준, 돌다 가리들이 돈 풀었죠. 그래서 11월 달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몇 프로? 65%.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 들어오고, 지금 다시 이 저점을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붕괴가 되면, 네. 그러면 여기가 타겟이 되겠죠? 네. 팬데믹 상황 때, 여기가 20달러인데, 20달러가 붕괴되면 얼마다? 네. 80% 넘는 폭락이 진행이 될 것이다. 얘는 확실하게 버블 붕괴 사인을 계속 보내줬어요. 네. 그 뒤를 계속 따라가죠. 누가? 그러면 주택 시장. 그래서 DR 호튼 그래서 고점 저점 되돌리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월봉에서 보면 네. 두 번째 해 먹고 있습니다. 요때가 네. 부동산 버블이었죠.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아, 여러 회사들이 많이 망했죠, 이때. 엄청난 실업률이 증가됐었고. 자, 그다음에 또해 먹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기대어서. 다시 내려오고 있고 얘도 90% 이상 까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PO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PO 그 다음에 코인 시장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 채권 시장 다 붕괴됐죠. 그래서 지금은 5월 버블이 예, 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몸을 사려야 되고 어, 위기 시 전략을 가동을 해야 된다. 저축하시고 그 다음에 실물 금을 모아야 된다. 왜? 전세계 대공황 오면요. 어, 현금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전에 아마 조치를 취할 겁니다. 금본위제를 금본위제를 통한 디지털 화폐 이런 거 아시겠죠? 그때는 금이 예, 완전히 예, 로켓을 달고 올라갈 겁니다. 예, 잘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태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가 다 작살나고 있는 중이에요. 폭삭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나이브하게 점잖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빨리 튀세요. 빤스런 하세요. 뭐별 해괴한 제가 얘기를 해 가면서까지 여러분한테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뛰어내려서 네, 탈출했으면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니가뭘 아는데. 매력매력 와서 욕이나 하고 그러면 예, 왕반사죠. 음, 지만 손해예요. 스스로 뭔가가 변방의 장수인 예, 소위 말하는 인정 못 받는 이, 이 전문가가 예, 세상을 30년 넘게 바라보았던 이 전문가가 예, 얘기할 때는 어, 뭔가 좀 이상한데 그 지표들 다다 팩트잖아요. 이거 팩트 맞죠? 이것도 팩트. 그죠? 요것도 팩트. <laughs> 이런 팩트를 얘기할 때는 뭔가 어? 진짜 쎄하네. 어 그러면서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봐. 이름이 없다는 타이틀이 없다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뛰어내려서 어, 지금 이 위기, 위기 상황을 피난을 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즐기고 있다. 저는 그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또 희망을 드리죠. 네. 자산가 프로젝트. 네. 그 다음에 10년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부자로 같이 한번 해보자. 예. 이런 희망까지 주잖아요. 지금 다 폭락해갖고 바닥에서 헤맬 때 주식 시장도 안 쳐다볼 때 우리는 뭘 통해서 종목이나 어, 환율이나 그 다음에 채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예, 그런 시기가 또 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1년이나 어, 2년 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비상을 한다. 그럼 그동안에 뭘 해야 돼요? 네,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 깊게 하시고 어, 칼 갈고 준비 잘 하시고. 그래서 자, 제가 연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하시다 보면 10년 내로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실 수도 있다. 이거는 보통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예. 네. 완전히 폭삭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지수들을 보니까 지금 뭔가, 아, 내려오고 있죠. 자, 러셀 2천 3%빠졌고요 네. 러셀 2천 3.24% 현재. 이건 선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QQQ. 자, QQQ는 3.4%. 나스닥 이렇고. 어, 선물은 예, 네, 아무튼 3.3%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QQQ에서 중요한 거. 자,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일봉을 잠깐 좀 볼까요? 예. 네. 이래서 문제예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졌죠. 그죠? 예. 네. 지금 믿었는데 올라갈 거 믿었는데 아, 아니네. 그러고 때려 버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은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거래량 터졌으면서 내려왔죠. 자, 반등 희망을 줬지만, 그거는 다 뻥카였다. 그죠? 어, 뇌피셜을 돌린 거예요. 연준이, 어, 이제는 속도 조절할 거야. 라는 진짜 뇌피셜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현혹시킨 거죠. 샀어요? 네. 생애 최고의 주식이 이제 다, 쓰러 담으면 됩니다. A파, B파, C파, C1, C2, C3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동에서 네. 근데 파동은 각자 너무나 다른 포지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 파동대로 가고 있어 그 어쩌라고 파동대로 가는데 자 A파 B파 c A 1 c A 2 c A 3 그러면 8,000에서 7,000까지도 갈수 있고 지금 예상하는 대로 4,000까지 열어놓으시라 그, 제가 주장하는 바이잖아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 잘좀 팔로우 하시면서, 예,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큰버블, 이급이.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제 대충 언제쯤 이게, 어, 될것 같냐. 어, 일단 내년 상반기 한번 보시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예, 그래서 내년이 엄청난 한 해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폭락을 하고 있고, 현재 RSI 값이 이제 40을 찍었거든요. 자, 이거 30으로 내려가는 순간, 네, 엄청난 크러쉬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0선까지 열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나스닥백 변동성 지수인데, 예, 얘는 조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 저점을 지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문제는 이거 터지면, 네, 완전히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음,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그럼 하락을 주도하는 애가 누구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48% 빠져 있고요. 예. 이 저점을 다시 붕괴되고, 다시 반동주고 내려오는. 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컴버블 때 84%가 빠졌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선이나 아니면 천선 밑에까지 열어놓으시고, 요게 2014년, 2013년경 주가입니다. 아시겠죠? 요때 주가.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빠질 것이다. 왜? 반도체는 <laughs> 되게 민감주예요. 네. 경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넓뛰게 어, 어,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 보시면 어, 애플이 3.7, 마이크로소프트 3.5, 구글 3.8, 아마존 4.8, 테슬라 5% 빠졌죠. 제가 테슬라 이거 20달러까지도 본다고 얘기했죠. 거짓말 같았죠. 가능해요. 이거 다 빠져버리면. 네, 경기 침체오고 아, 누가 경기 침체인데 그 비싼 전기 자동차를 삽니까? 예. 네.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와서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 어, 저쪽 가서, 머리 받고 있어라. 어? 알았지?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S&P 500입니다. S&P 500은 하락률이 2.5%지만 대단한 겁니다. 네. 얘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월봉에서 지금 RSI가 46이죠. 음. 그래서 얘도 한 2000선까지는 이런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내려가면 1800선까지도 갈수 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그동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없다? 네. 이게 없어요. 이 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죠? 음. 이때도 보면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자, 이때도 없죠. 아직 큰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먼급의 어떤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으면 큰 하락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보고 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다우지수 흥미로운 모습은 다우는 요 고점들의 뭐예요? 저항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거죠. 응? 응. 보이시죠? 내려오는 거. 얘는 1.5%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량 조금 터졌습니다. 일봉을 잠깐 좀 보시면 네, 대량 거래 터졌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추세를 딱 맞추는지 예, 신기할 따름입니다. 잘 보시고요.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 예, 고점 찍고 내려왔죠 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자 월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요거 어 여기 사라졌네요. 추세. 그래서 120년 추세 상단이 지금 오버슈팅 했다 내려오면서 지금, 네, 다시 이 다이버전스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 보이시죠? 다이버전스. 네. 그래서 지금은 주의해야 된다. 얘는 18,000이나 17,00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으로 뭐 한다? 예, 네,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저걸 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한 1, 2년 준비하시면서, 어, 저점에서, 어, 그거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음, 350종목, 한 달에 한 번씩은 미국 어, 630종목 갖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 시장 보는 능력도 생기고요. 어,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팔로우 하시면, 아무튼 준비 잘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마무지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커피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